윤서 씨, 아프다더니 어떻게 왔어요? 저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, 오늘은. 오늘은 의뢰인으로 온 거예요. 권 변호사님 안에 계시죠? 이강준, 고소하고 싶어요. 그 사람이 보낸 각종 협박 문자와 사진들이에요. 버리지 않고 모아뒀는데 증거품은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? 물론입니다. 이번엔 제대로 벌받게 해주세요. 당연하죠.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겁니다. 바래다줘서 고마워요. 정말 괜찮습니까? 네, 괜찮아요. 실은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돌이켜볼 엄두도 못 냈었는데 그게 잊은 척 괜찮은 척 묻어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용기 내보려고요. 변호사만 믿고? 네, 이제부터 저만 믿으십시오. 왔어? 보고 싶어서 왔어. 사랑해, 윤서야. 너도 나 아직 사랑하잖아. 내 관심 끌려고 화난 척하고 그래서 그 남자 좋아하는 척하는 거잖아. 나 도발하려고. 오지 마요. 더 가까이 오면 신고할 거야. 신고? 네가 아직 날 잘 모르는구나. 어? 이제 솔직히 말해. 나 사랑한다고. 나밖에 없다라니 패스하지 않겠다 얘기해!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마.